코, 특히 복부 강화에 좋은 보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요? 저 네. 진짜 복부에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중심이 흔들거려서 많이 휘청거리거든요. 네. 어떤 자세예요? 네. 매트 중앙에 앉으세요. 네. 양손을 엉덩이 옆에 짚으세요. 무릎은 직각. 네. 그리고 만약에 꼬리뼈라든지 엉덩이가 베겨서 아프신 분들은 매트 끝을 접어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아,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앉으면 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옆에 요가링이라고 요가 도구를 제가 준비해드렸어요. 그 링을 두 분은 발 안에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팔 당기는 힘과 다리 드는 힘이 일치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쵸. 으쌰. 자, 배를 쭉 펴고 발가락에 좀 더 힘 주세요. 선생님, 다리가 다 안 펴져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윗등을, 가슴 쪽을 쭉 펴서 아래 복부를 단단히 조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호흡합니다. 네, 천천히 무릎을 굽히세요. 네. 그리고 링을 한쪽씩 빼내세요. 발에서 빼내세요. 그리고 두 무릎을 바닥에 대겠습니다. 테이블 사이즈처럼. 그리고 뒤꿈치로 가서 아기 자세로 팔을 아래로 내리시는 아기 자세로 휴식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선생님, 링을 끼우지 않고 그냥 네. 다리를 그냥 뻗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아, 네네네네. 예, 예.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 배를 단단히, 배꼽을 척추두로 쭉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양팔을 쭉 뻗어서 양손을 엉덩이 옆에 바닥 짚으세요. 그리고 시선을 좀 멀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씩 무릎을 굽혀서 직각 먼저 들어보세요. 발가락도 당기세요. 천천히. 네. 자, 여기에서 팔만 앞으로 네. 열어니. 천천히. 제가 왜 링을 천천히. 뺀다고 했을까요? 네. 자, 엄지손가락을 좀 더 위로 들고 다리를 조금 더 위로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가슴을 쭉 펴고 배꼽을 허리들이 계속 붙이세요. 네. 그쵸. 이 자세는 코를 이용해서 복부를 강화하고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좋게 합니다. 한 번 더 호흡이요. 마지막 다리를 무겁게 하고 한쪽씩 무릎을 굽혀서 바닥을 내리세요. 그리고 뒤꿈치로 가서 아기 자세로 잠깐만 휴식하겠습니다. 뒤꿈치 붙이고 아기 자세. 무릎을 모으셔도 좋고 지금처럼 엉덩이 내리셔도 좋으세요. 그쵸? 어깨 툭.